세팅을 해봅시다. 오늘 2020년 12월 28일, 29일인가 8일인가? 28일? 28일. 낚싯대 86이 미듐나이트고요. 릴은 3000번 릴, 합사는 1.2호 직결로 쓸 겁니다. 로드가 잘 안 보이네, 카메라에. 잠깐만요, 이거 하고 불빛을 좀 다시 할게요, 다시. 아, 뿌꾹님 어서 오십시오. 아,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사이즈가, 자, 오늘의 첫 수. 왔어요. 애들이 화끈해, 그냥 살짝 물고 있네. 자, 빠른 시간에 한 마리가 왔는데, 일단은 사이즈가 영 좋지가 않습니다. 왔어요. 오래간만에 듣는 왔습니다. 왔어요. 일단 뭐 기분이 네, 좋습니다. 일단 나왔어요. 이른 시간에 딱 20 나왔어요. 일단 기분 좋은 사이즈. 자, 왔습니다. 왔어요. 일단 방생. 그냥 걸려 있었어. 2020년 12월 28일 태안의 표충 소원입니다. 역시 예상한 그 소원이 정확하게 나오네요. 저는 이 9점 초반을 예상했는데 역시나 소원이 9.3도네요. 9.3도 축하드립니다. 태안의 표충 소원. 이게 쇼파이트다. 나는 이게 엄청 작은 건가 봐요. 엄청. 왔어요. 아, 이 사이즈 봐. 여러분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런 사이즈가 계속 무는 것 같아. 아, 왔습니다. 왔어요. 입질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사이즈가, 아, 사이즈, 아, 참나. 이거 12월 말에 이런 사이즈가 나오고 그래. 아, 왔습니다. 왔어. 쳐두럭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콧등에 훌치기가 됐어. 이게 다 지금 이거 봐. 이 보면은 콧등에 이렇게 훌치기 돼 있어, 이렇게. 더 작네요. 14 정도 되겠다, 14. 뭐 볼락도 아니고. 자, 이런 애들이 엄청 무는가 보다. 아, 한 번만 딱 더 던지고 채비 교체합시다. 차가 망가지지 않으면 되니까. 왔어요. 왔습니다. 아, 근데 사이즈가, 아, 왔어요. 일단 왔습니다. 채비 바꾸려고 그랬는데 한 번에 나왔어. 사이즈 예상 사이즈가 23 왔다 갔다 하겠네요. 23 예상 사이즈 23. 어, 아니야, 20 아니야, 18. 아, 오늘 사이즈 다 이르네. 아, 뭐 볼락들이 이렇게 나와. 이런 거면 아, 물고 있어? 아, 쇼파이트. 아, 물고 있네, 이놈들이. 아, 참나. 물고는 있는데 작아, 애들이. 어, 풀링하는데 물고. 어, 입질 왔어요. 야, 얘는 방생 이상입니다. 오케이, 왔어요. 자, 한 마리가 왔습니다. 일단 얘는 일단 방생 이상이에요. 자, 왔습니다. 왔어요. 간만에 하나. 자, 잠깐만. 야, 23은 되겠지. 야, 그래도. 야, 23은 돼야지. 아무리 조류가 있다지만 23은 왜 이렇게 말랐냐, 애들이. 아이, 승훈이 왜 이렇게 말랐어요, 애들? 엄청 말랐는데? 못 먹었나? 애들이 왜 이렇게 말랐지? 왔습니다. 왔어요. 방생 이상 맞아요. 방생 이상은 맞는데 왜 이렇게 말랐지, 애들이? 24인데 아,
엄청 말랐어. 24. 허, 참나, 이거. 채 바꾸려고 했는데 계속 나오네. 아, 너무 말랐어. 방생하겠습니다, 그냥. 방생 이상인데, 방생 그냥 할게요. 아, 그냥 킵할까? 아이씨, 오늘. 아, 오늘 에러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것도 소중해, 지금. 아. 불락 지금 대물인데, 저거는. 24 정도 나오겠네요. 어. 오늘은 저런 것도 궁해요, 여러분들. 지금 망설였어, 잠시. 2초 망설였어. 아, 로피신 24. 아, 첫 키핑 감사합니다. 키핑 사이즈. 아, 망설였어, 진짜. 저거 챙길까 말까 망설여. 요즘 볼락만 잡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먹음직스러운데라는 머리에 이게 가득했거든요. 머릿속에 약간 계속. 야, 이거 먹을만해. 약간 계속 이렇게 시그니처로 보내네. 자동차 사면은, 어우, 작살나죠. VIP로 모시겠습니다. 집도 사고. 아까 방금 물고 있었거든요. 물고 있었는데. 입질! 왔어요. 아우, 야, 씨, 사이즈가 오늘 다 이르냐. 야, 그냥 딸려와. 이거 14 예상. 야, 이거 지금 볼락 아니, 이거 뭐야, 이거 금붕어니? 참나. 망둥어가 무슨 7cm, 막 8cm 이러더라고요. 사딘만 해, 망둥어가. 2인치만 해. 이거 좀 줄여야 되겠네? 조금 줄일게요. 너무 박다. 좀 줄여야 되겠다. 입질. 물고 있어. 물고 있어. 이런들. 물고 있어. 와, 왔어요. 왔습니다. 오, 야, 얘, 야, 너도 24? 야, 왔습니. 오, 야, 야, 사이즈 좋아. 24, 24? 20, 사이즈가 24가 좋은 게 아니죠. 오, 야야야, 힘 좀 쓴다, 너? 오, 야, 힘 좀 쓴다, 너? 야, 왔어요. 키핑, 일단 키핑이에요, 키핑. 키핑 사이즈가 왔는데. 아. 아. 자꾸 챙기고 싶어지네. 24거든요, 이거? 일단. 24, 일단. 아, 머리에서 이제 막 먹음직스러운 사이즈라는 걸 자꾸 인지하려 그래. 웜을 뭘 써볼까? 채비를 뭘 써볼까? 로피시님, 채비 뭐 써볼까요? 아, 뭘 해야 좀 잡을 수 있을까? 입질.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이놈들이 물고 있어. 탁 물고 있어. 자, 웜을, 야, 4.3인치 웜을 누가 탐했는지 또 보자, 한번. 멀리서 나옵니다. 아, 진짜, 활성도는 좋은데, 활성도는 좋은데, 사이즈가 오늘. 활성도는 좋은데 사이즈가 야, 20은 되겠다. 야, 그래도 21cm 현재 조과 24. 입질. 왔어요. 왔습니다. 사이즈가 이제 물, 들물돼서 이제 좀 들어오나 보다, 애들이. 오, 잠깐만, 20. 아. 20 되려나? 아, 20 딱 되게. 야, 오늘은 다 이런 사이즈밖에 안 나온다.
사이즈 다 자고 방생 에럭 다수고요. 오늘 에럭 다수고 방생 이상은 24 두 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입질 왔어요. 왔습니다. 빨리 건져야지 또 처박을라. 왔어요. 왔습니다. 자, 잘 나올 때긴 한데 오늘 근데 사이즈가 오늘 사이즈가 오늘 좀 그시기 하네요. 사이즈가 아이고 사이즈가 그시기 합니다 오늘. 아, 22, 23 정도 나오네요. 22, 23 오늘 다 요런 사이즈만 나옵니다. 내년에 보자. 내년에 2021에 보자. 넌 죽었다 방생. 여러분들 2020년이 3일하고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슬프다. 왔어요. 야, 입질이 하나도 없어라고 하는데 나오냐 이것도 이 시간에. 근데 사이즈가 오늘 아무튼 자 12시 9분 전인가 한 마리가 나옵니다 또. 어휴, 이거 봐 사이즈가 다 이래 이거 오늘. 아, 왔습니다. 왔어요. 제가 못 잡는 게 아니에요. 고기가 이런 거밖에 없나 봐요. 왔습니다. 왔어요. 이게 볼락이면 참 먹음직스러울 텐데 이렇게 정확하게 콧등에 정확하게 후킹이 됐습니다. 여기 잘못 걸리면 빠지지도 않아. 이거 딱딱해 가지고. 이게 볼락이면 먹을만 한데 22, 23 정도. 그러니까 딱 방생 급급이에요. 거의 방생 와리가리 하는 애들 딱 20 급급. 승질났네 아주 이놈. 방생하겠습니다. 한 2, 3 정도 나오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밤 되시고요. 저는 또 날씨 좋은 날 낚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루어 낚시 영상은 비밀 낚시광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